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나통 생입니다. 자, 벌써 12월 올령 세일이죠. 제가 그동안 올령 세일 되면은 추천템 알려드릴 때 막 이것저것저것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추천드린 게 아니라 뭐 여름에는 좀 털, 제모 이런 거 위주로 했고 가을에는 랭킹템, 추천템 이런 거 위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겨울을 맞아서 숨은 꿀템 편입니다. 이건 있었는지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 이거 바로 다음 영상에는 짠돌이 아저씨 콘셉트로다가 올리브영 세일 때 좀 할인 많이 하는 템들 뭐 있나, 랭킹템 뭐 있나, 추천템 뭐 있나 이런 거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꿀템 편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편 나눠서 올라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일단 클렌징부터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요 가지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파파레서피 거죠. 보시면은 가루형이에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각질 제거가 되는데 되게 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예민성 피부도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 근데 클렌징까지 같이 되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원래는 오리지널이 좀 제일 유명해요. 그 노란색? 그게 제일 유명한데 제가 요거 쓰는 거는 이게 조금 수분력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 마무리감이 얼굴이 덜 땡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오리지널을 안 사셨다, 근데 효소 파우더가 좀 땡이다 하시면은 요거를 먼저 추천드린다. 저는 오리지널보다. 다음. 자, 얘는 뭐냐면 아리얼의 애플사이다 휘핑 크림 클렌저. 휘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현대 서울에서 1등하는 크림 클렌저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요즘 애초에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셔벳제형, 크림제형으로 해갖고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원스텝 클렌저로 보통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휘프트 제형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조금 더 셔벗에 가까워요. 저는 애초에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도 않고 선크림 위주로 되게 많이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좀 가볍게 하고 다니신 분들은 진짜 요거 하나면은 원스텝 클렌저로는 너무 좋다. 그래서 휘프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저렴하고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은 궁중비책의 워터풀 선 로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무기자차 선 로션이에요. 선크림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무기자차를 많이 쓰는 편 아니에요. 제 영양이 부족한 걸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끝까지 막 촉촉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은 못 봤어요. 처음에 바를 때만 좀 촉촉하지. 그래서 제가 맨날 벤튼 수분 선스럼 뭐 이런 거 쓴다 했잖아요. 진짜 1년은 쓴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자차가 더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형만 싹 보여드리고 가자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의 뭐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엄청 촉촉하죠. 무기자차 선크림이 요즘 촉촉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선 로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무엇보다 이제 겨울에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무기자차 바르고 밖에 나갔다 오면 너무 건조해진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 딱 좋습니다. 제가 선 로션도 좀 여러 개를 테스팅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촉촉해요. 그렇다고 막 기름지진 않고. 무기자차 쓰실 분들은 요거 추천. 그리고 다음 장벽크림입니다. 장벽크림 바이오더마의 시카 비오 포마드. 사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써본 장벽크림 중에 가장 번들거려. 좋게 말하면은 윤기가 난다지 가까이서 보자면 개기름 잘자리야 이거 바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요거 추천한 이유가 제가 써본 올리브영 장벽크림들 중에서는 가장 장벽이 탄탄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게 제형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무거워.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거 엄청 꾸덕한 거 보여요? 이거? 와 진짜 꾸덕해. 봐봐, 이게 완벽하게 다 펴발라지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 무거워요. 바르면은 벌써 이렇게 기름지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피부가 막 온데간데 전부 다 빨개. 그럴 때만 좀 써줍니다. 건성분들은 그냥 매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부지 복합성 중성 그런 피부들은 뭐하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올영세일 끝나면은 장벽크림 맞게 또 가져올 거거든요. 저는 사실 장벽크림을 매일 바르는 입장으로서 조금 부담 없이 매일매일 바르기 좋은 크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자, 다음은 미스트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숨은 꿀템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요거를 추천드릴 겁니다. 요거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서 번들거리는 미스트들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그랬어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요거. 솔직히 이거는 건성분들한테나 좀 잘 맞지 수시로 막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뿌리기에는 시간 지나면 번들거리는 걸 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번들거림이 진짜 적었어요. 그래서 놀랐다니까? 온천수 미스트처럼 막 시간 지나면 메마르는 것도 아니고 요런 것처럼 시간 지나면 막 번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올해는 요거를 좀 더 잘 썼습니다. 이젠트리 미스트, 독두 미스트보다 더 안 번들거리는 미스트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음 에스트라의 아투베리어 립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립밤 하면은 그냥 뭐 유리아주 바이오더마 뭐 이런 근본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뭔가 에스트라니까 한번 사보고 싶은 거야. 매대에 너무 크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다?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주머니 속에서 립밤을 꺼내면은 여기가 윤기 없이 메말라 있는 립밤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입술에 딱 이렇게 처음에 갖다 댔을 때는 약간 뻑뻑
혹독하게 발려. 그러다가 한 두세 번 문질러야 나온단 말이야. 뭔지 알죠 그거?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윤기가 있어가지고, 단점이라면은 여름에도 만약에 립밤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쉽게 녹을 수 있는 제형이다. 그거 말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으니까 1+1이에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하나씩 나눠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머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입니다. 참고로 요것만 선물로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내 돈 난 사람으로 샀고, 제가 머리를 요즘 기르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한번 길러보라고 하셔서 길렀더니 또 다시 짧은 머리가 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머리 기르면서 느낀 점, 남자든 여자든 머릿결 관리는 확실히 잘 해야, 특히 모발 얇으신 분들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머릿결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튼튼해지고 결국엔 그게 모발이 얇아지는 거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머리 감고 나서 타월 드라이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대충 하고 드라이기를 딱 켜기 전에 머리에다가 발라주고 쓰시면은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금방 마르는 재질도 아니어가지고 머리 말리기 전에 아주 좋다. 아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요거 여성청결제, 이건 저희 팀원 정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아로마티카 여성청결제로 유명하대요. 이미 여성분들은 너무 잘 아셔가지고 뭐가 숨은 꿀템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은근 모른다고 여성청결제의 그 중요성을. 남자들은 솔직히 그냥 바디워시로 벅벅벅 다 닦아도 돼요. 근데 여성분들 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청결제를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pH 밸런스에도 훨씬 좋고, 남자분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남자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 오고 샤워하고 뭐 그럴 일이 만약에 있다면, 여성청결제 구비해둔 남자야? 어머 뭐야? 이런 센스 어디서 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연인을 위해서 되게 센스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워낙에 이거의 중요성을 잘 아시니까. 다음, 자 마지막인데, 제가 또 원래 짠돌이 아저씨지 않습니까? 짠돌이 아저씨 하면 올리병 세일에서 항상 성인용품 다뤘잖아요. 제가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신님 영상을 봤는데, 윤활젤 마사지젤 그러니까 러브젤 뭐 그런 거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셨거든요. 싹 리뷰하는 거. 근데 윤활젤이 의료기기 3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시중에 파는 러브젤들 의료기기 아닌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약처 기준에 맞춰서 의료기기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걸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바른생각에서 이번에 그 의료기기 러브젤이 나왔습니다. 바른생각 젤 헬시 러브 요거거든요. 얘는 저도 이제 아직은 못 써봤지만 각종 리뷰들을 좀 참고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나온 바른생각 러브젤 중에는 가장 순화돼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 이거 러브젤 쓸 때. 근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메마르는지 얼마나 자극이 없는지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료기기 러브젤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에서 의료기기 젤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얘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의료기기 러브젤이 나왔다, 요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보너스로 아 너무 먹고 싶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못 먹어요. 못 먹는데 다이어트 안 하고 그냥 유지어트 하시거나 벌크업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 거. 올리브영의 그 헬시한 느낌의 컨셉으로 나온 건강 간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당류 개 높아요. 저처럼 이제 운동을 하시고 식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에 영양성분 꼭 보세요. 진짜로 당 진짜 높아요. 막 그런 거 10g 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 요 프로틴 칩. 단백질 10g, 근데 당류 2g에 지방 3g. 얘는 200칼로리라 조금 높긴 한데 그만큼 양이 아까 거보다 좀 더 많고, 당류 3, 지방 3.9. 무난하잖아요. 진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단백의 요 프로틴바. 요거 편의점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얘는 당이 8g인데 지방이 7g이고 단백질이 15g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추천하냐면, 단백질 바 중에 당류랑 지방이 안 높은 게 없어요. 단백질 바인데 단백질보다 지방이 높은 게 훨씬 많아. 근데 그나마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소에 디저트로 먹었던 게 요런 더단백, 얘는 괜찮았어요. 당류가 막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 숨은 꿀템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콘텐츠 찍겠다고 조금 많이 쓰긴 했는데, 타임라인 보시고 요거는 좀 필요하겠다 나한테 싶은 것들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다 사라는 의미 아니니까. 지갑 사정 보시면서 올리브영 세일이라고 무턱대고 막 구매하면 안 되는 거 이젠 다 아시죠? 1년에 4번이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세일이니까 랭킹템, 할인율 높은 템 요런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짜두리 아저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꿀템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베트 엉생이었습니다.